어르신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가장 든든한 노인 시설을 만들어가는 케어스토리 강성만 국장입니다. 이번 교육 영상에서는 시설을 이용하고 계시는 어르신들의 보호자분들을 주 교육 대상자로 두고 시설 생활 노인 인권보호 지침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이 노인 인권보호 지침은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한 자료고요. 그리고 어르신들이 시설에서 생활하실 때의 구체적인 인권보호에 대한 상세적인 매뉴얼들이 담겨져 있는 지침이 되겠죠. 그래서 이 지침을 시설에서는 보호자분들께 제공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이 지침을 여러분들 보호자분들께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 보호자분들께서 이 지침을 받고 난 다음에 이 지침을 솔직히 안 보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전해드리는 것도 휴대폰으로 간단하게 보실 수 있게끔 페이퍼가 아닌 휴대폰상으로도 전달해드리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영상까지 같이 보내드려서 보호자분들께서 먼저 노인인권보호지침이 어떻게 되어 있고 그 내용들은 어떻게 되어 있고 어르신들께 인권을 보호해드리기 위한 노력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런 내용들을 교육 영상을 통해서 제공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 영상은 일종의 노인 학대 예방 교육하고도 같은 개념이거든요. 왜냐면은 이 부록의 내용을 보시면 부록에 노인 학대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들이 다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은 인권보호 지침이자 결국에는 노인학대 예방교육의 일환으로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고, 노인학대 예방교육 자료로서도 이 영상으로 어르신과 종사자분들이 같이 모여서 이 영상을 통해서 노인학대 예방교육을 진행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저희가 이 시설생활 노인 인권보호 지침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중요한 내용을 이제 볼드를 다 해놨기 때문에 저희가 짧게 중요한 내용들만 간추려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지침은 노인복지시설이라 하면 그 노인복지시설 안에는 노인주거복지시설, 즉 양로시설과 노인공동생활가정이 있고, 또 노인의료복지시설, 즉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과 노인 요양시설이 있고, 그리고 재가노인 복지시설 중에서 주야간 보호시설과 단기 보호시설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내용들을 통틀어서 노인복지시설이라 한다. 그런데 노인복지시설에서는 노인 주택도 있고, 또 노인 교실도 있고, 또 노인 복지관도 있죠. 그런데 이 지침에 해당하는 시설은 노인 주거복지시설과 노인 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 복지시설 중에서도 주야간 보호시설과 단기 보호시설을 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곳에서 생활하는 어르신들의 기본적 인권을 규정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 행동 강령을 제시함으로써 시설 생활 어르신들이 존엄한 존재로 존경받고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목적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시설생활 노인 인권보호 지침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목적을 살펴봤는데 재정 배경을 보니까 노인의 기본권을 확보하기 위한 주거권 보호, 또 보호의 사각지대 해소, 신체적 정신적 의존 상태에 있는 노인의 건강보호, 노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고용기회 제공 등을 통해서 노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인복지법 제3조,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건강가정기본법 제25조, 교육기본법 제3조에서는
노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가족의 노력을 명시하였다는 것입니다. 자, 내려와서 보니까 이에 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의 인권을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보호하기 위한 시설 운영자, 종사자, 가족, 지역사회 등 관련자들이 취해야 할 구체적인 행동강령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서 이 시설생활노인인권지침을 마련했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시설운영자, 종사자, 가족, 지역사회 등입니다. 여기서 제가 빠져있을까요? 저도 여기 들어가 있죠. 여러분은요? 다 들어가 있죠. 보호자분도 들어가 있죠. 운영자분도 들어가 있죠. 종사자분도 들어가 있죠. 공무원분도 들어가 있죠. 앞집 슈퍼마켓 사장님도 지역사회로 들어가 있죠. 다 들어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생활노인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모두의 노력이 함께 필요하다라는 부분으로 이 재정 이유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힘을 합쳐야 된다는 것이죠. 어르신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내용을 보면 시설생활노인의 권리선언이 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어르신은 존경과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고 차별, 착취, 학대, 방임을 받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십니다. 또 개인적 욕구에 상응하는 질 높은 수발과 서비스를 요구하고 제공받을 권리가 있죠. 여러분, 질 낮은 수발이 아니고 질 높은 수발과 서비스를 요구하실 수 있고 제공받아야 할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질 높은 수발을 시설에서 제공해드리지 않으면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인권 침해인 거죠. 자, 안전하고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가 있으시다. 시설 같지 않아야 한다. 가정과 같아야 한다. 시설은 가정과 같은 시설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시설 내외부 활동에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어르신을 가둬두고 또는 어르신을 왕따시켜서 배제시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개인적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도 있으시고 우편 전화 등 개인적 통신을 주고받을 권리도 있으시다. 또 정치적, 문화적, 종교적 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가 있으시고 개인 소유 재산과 소유물을 스스로 관리할 권리도 있으시다. 또 비난이나 제약을 받지 않고 시설 운영과 서비스에 대한 개인적 견해와 불평을 표현하고 이에 해결을 요구할 권리도 있으시고 시설 내부에서 개인적 활동, 단체 및 사회적 관계에 참여할 권리도 있으신 거죠. 또 시설 입퇴소, 일상생활, 서비스 이용, 재반 시설 활동 참여 등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분에서 정보에 접근하고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보니까 요즘 이슈가 되는 게 이거 입퇴소죠. 뭐냐면 요양원에 가셨는데 나 요양원 솔직히 들어가고 싶지 않거든요. 근데 요양원에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개인의 자기결정권에 의해서 입소를 한 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르신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내릴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는 당연히 시설 입장에서 어르신께서 주간보호시설이든 단기보호시설이든 요양원이든 이용을 하시기 위해서 보호자분과 함께 오셨는데 어르신이 적극적으로 이용 거부 의사를 표현한다고 했을 때에는 강제적으로 시설을 이용한다거나 요양원에 입소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어르신의 자기결정권에 대해서 우리가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는 내용이 될 것입니다. 자, 넘어가서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오죠.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 어르신들은 존엄한 존재이시고 그에 따라서 대우를 받으실 수 있는 권리가 있으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질 낮은 서비스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어르신들은
시설에 계시면서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시설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높은 수준의 서비스가 어르신께 제공될 수 있도록 어르신의 개인적인 선호라든지 또 정기적인 상담 그런 것들을 계속 통해서 어르신께서 필요로 하시는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어르신의 삶을 증진시키게끔 전문적인 수발과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죠. 그래서 시설은 안전하고 깨끗하고 가정과 같은 환경을 제공해야 되겠고 또 공간이 허용하는 한 개별적인 어르신의 그 수납 공간도 제공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목욕, 의복 및 침구의 세탁 등 노인의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되고 적절하고 편안한 조명과 음향을 제공해야 되겠죠. 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적절하고 편안한 조명과 음향을 제공하여야 한다. 그래서 저희 케어스토리 시설에서는 프로그램으로 어르신들의 심리적인 안정감을 드리는 ASMR 같은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넣고 있죠. 그리고 편안하고 안전한 실내 온도를 유지해야 한다. 자, 어르신은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도 있으신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생활노인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의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거나 대체할 만한 간호나 수발 방법이 없거나 증상의 완화를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신체적 제한을 가하는 경우 등의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적 제한이나 구속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하거나 구속할 경우에도 노인의 심신의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하는 시간, 신체적 구속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고 또 노인 본인이나 가족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체적 구속은 가능한 한 제한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을 때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을 때는 어쩔 수가 없죠. 그러나 그때에도 보호자의 동의를 받고 그리고 신체에 제재를 가한 내용들을 다 기록을 해두고 그리고 그 신체를 가하더라도 지나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부분이죠. 그것이 다 인권에 연결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사생활 및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도 있으시고 통신의 자유에 대한 권리도 있다라는 것이죠. 특히 노인요양원에서 생활하시는 어르신들은 전화해달라고 해도 전화도 잘 못하는 상황들이 있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전화를 하실 수 있는 인지가 있으신 어르신들께는 개인적인 휴대폰 사용이라든지 또는 어르신들께서 전화통화를 원하시고 요청을 하실 때에는 적극적으로 연결을 해드릴 수 있게끔 해드리고 더불어서 어르신들이 원하지 않으신다 하더라도 프로그램으로 이런 내용들이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어르신들께 정기적으로 한 번씩 영상통화를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필요하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인데 여기 보시면 노인의 정치적 이념을 존중하고 투표 등의 정치적 권리 행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예요. 예전에 문제가 크게 된 적이 있었죠. 이 내용이. 어르신들께서 투표권은 갖고 계신데 치매가 있으시고 또 거동이 불편하시고 해서 투표를 하러 못 가신 적이 있었죠. 못 가시죠. 거의 투표 장소로. 그렇기 때문에 투표를 하시려면은 시설에서 어르신을 모시고 투표장까지 가서 투표하고 올 수 있게끔 지원해 드릴 필요가 첫째로는 있겠다. 둘째로는 투표가 수월하게 될 수 있게끔 어떤 시설 근처에서 어떤 투표소를 마련해 줄 수 있다면 참 좋겠지만 소규모 노인 시설에서는 또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부재자 투표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때는 또 어르신이 직접 투표를 행사해야 되는 건데 그런 부분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투표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민감하다. 잘못 투표를 하게 되면은 큰일 나잖아요. 만약에 투표소까지도 모시고 갔는데 어르신이 투표장에서 만약에 어떤 사고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은 큰일 나는 일이 되기 때문에 투표 권리 행사에 있어서 우리가
그 어르신의 그 인지기능 상태라든지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보호자들과 상담을 하고, 그래서 어르신이 투표를 하실 수 있으신지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어르신께도 안내를 하고, 예, 그래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겠다. 어르신이 만약에 인지기능도 있으셔서 투표 권리를 행사하시려고 할 때에는 당연히 투표하실 수 있게끔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시설에서는 보호자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부분이, 시설에서는 어르신께서 투표를 하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드리는 것이지, 어르신의 투표권에 관여한다든지 어떤 뭐 투표를 행사하세요, 행사하지 마세요 이렇게 결정해 드리는 부분이 아니다. 결정은 어르신께서 하시는 부분이고, 또 그에 대해서 보호자분들도 서브를 해주시는 내용이지, 시설은 어르신께서 투표권을 행사하실 때 적극적인 지원에 대한 부분만 제공이 된다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겠다는 거죠. 그 다음, 노인의 종교적 신념을 인정하고 특정 종교 행사 참여의 강요 등 종교적 신념의 변화를 목적으로 부적절한 영향력을 당연히 행사하면 안 되겠죠. 종교를 강요하는 시설들이 상당히 많아요. 물론, 종교에 대해서는 어르신께서 가지고 있는 종교가 있으실 때그 종교 활동을 하실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지원해 드려야 되겠지만은, 어르신이 종교가 없으시다고 해서 그 시설이 어떤 종교 단체를 통해서 설립됐다라고 해서, 또는 그 설립자가 종교적 신념이 강하다고 해서 어르신께 종교적인 그 신앙을 막 강요한다든지, 뭐 그렇게 해서 어르신에게 부담을 막 끼친다든지 그런 내용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소유 재산의 자율적 관리에 대한 권리가 있다. 그래서 어르신들께서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어르신들이 직접 관리하실 수 있는 권리는 당연히 있는 거죠. 어르신 재산이기 때문에. 그다음 불평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죠. 어르신들께서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 시설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겠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 보이시죠? 노인의 의견이나 불평을 수렴하기 위한 공식적 절차, 즉 건의함이나 운영위원회 등을 마련해서 시행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단은 건의함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겠고요. 근데 실제로 시설에서 어르신들이 건의함에다 써가지고 제출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호자분들의 의견을 시설에서 적극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아주 그 편리한 또는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창구가 마련되어져야 되겠다. 그건 당연히 전화가 되겠죠. 전화 또는 이메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은 건의함을 형식적으로 할 필요가 없죠. 형식적인 것보다도 오히려 보호자분들께 적극적으로 불편 사항이라든지 건의 사항이 있으실 때에는 무기명으로 보낼 수도 있는 겁니다. 문자 같은 거 번호 제외하고 보낼 수도 있고 하잖아요. 그리고 또는 이제 뭐 이름을 굳이 안 밝히고 싶을 때에는 우편으로도 보낼 수도 있는 내용이고, 또는 그렇지 않고 뭐 이름을 안 밝히고 싶은 경우가 거의 없죠. 대부분 이제 이름을 밝혀도 되는 사안이니까 문자 메시지나 그런 부분을 통해서 시설에서 의견을 수렴할 수 있게끔 보호자분들은 적극적으로 시설에 이 의견이나 불평 제시에 대해서 관여를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평가에서도 보면은 시설을 그 정기적으로 평가하는 건강보험공단의 그 평가 그 사항을 보시면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입소자 대표라든지 또는 보호자 분들을 모시고 운영위원회 같은 곳에서 의견이나 불평을 수렴하게끔 돼 있죠. 또 보호자 회의를 개최해서 주간 보호시설 같은 경우죠. 그래서 보호자 회의를 개최해서 보호자 분들의 의견이나 불평을 어르신을 대신해서도 수렴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다. 그리고 그런 의견이 수렴이 되면 즉각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조치가 취해져야 되겠죠. 자, 그리고 또 불평을 제기했다고 차별적 대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절대 안 되겠다라는 내용이 여기 같이 함께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10번에 보시면 시설 내부 활동 참여의 자유에 대한 권리. 시설 내의 자발적 모임이나 다른 노인과 사귀고 의사소통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되고, 또 다른 생활 노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신의 의사에 따라
시설 내부의 다양한 서비스, 여가 문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되고, 네, 이런 내용들. 또 노인의 자유로운 외출 외박 기회를 최대한 보장해야 되고, 또 면회나 방문객을 거부해서는 안 되고, 네, 이런 내용들이죠. 그리고 정보 접근과 자기결정권 행사의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어르신께서는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전원 또는 퇴소를 하여서는 안 되고, 불가피한 경우 전원 또는 퇴소 시에 그 사유를 통보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노인 또는 가족을 참여시켜야 하겠다는 것이죠. 노인이 요구할 경우 건강상태와 치료수발, 재반서비스에 관한 정보와 기록에 대한 접근을 허용해야 되겠고요. 노인이 의식주, 보건서비스, 여가활동 등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분에서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즉 어르신의 결정을 존중하자 라는 내용이죠. 아, 그리고 요 마지막에 보시면 생활노인의 권리, 또 시설 입퇴소 및 운영과 관련된 시설의 규칙과 규정을 구두 또는 문서로 생활노인과 가족에게 충분히 설명 또는 공지하여야 한다라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르신들의 그 인권에 대한 이런 내용, 이런 지금 이 교육 내용들, 또 어르신 시설의 입퇴소랑 또 운영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또 시설의 규칙과 규정은 어떻게 되는지, 그런 내용들을 보호자분들께 적극적으로 전달을 드려야 되는 사안이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네이버 밴드를 이용하는 게 굉장히 효율적이고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그 시설에 대한 운영의 부분들을 문서화 시킨다든지 또는 사진이라든지 그런 거를 통해서 밴드를 통해서 올려드리면, 밴드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른 밴드에 올리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문서를 올려서 공통적인 내용은 다 전달을 시킬 수 있겠다. 밴드 하나에 다 보호자분들이 계시는 게 아니고 밴드 하나당 보호자분 한 분, 한 가정으로 해서 비공개 밴드로 운영이 되죠. 누구에게 공개가 되지 않는 밴드로. 그래서 그 밴드로 다 각각 보호자분들께 시설 입퇴소 및 운영에 관한 그런 내용과 또 시설의 규칙 규정을 전달해 드릴 수 있는 플랫폼이 잘 마련되어져 있습니다. 자, 시설 생활 노인 학대 예방 및 개입 지침인데, 이제 노인 학대의 유형부터 저희가 보셔야 되겠죠. 이 정리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이 지침이. 그래서 보시면 유형은 신체적 학대, 아시죠? 물리적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다. 또 정서적 학대, 비난, 모욕, 위협, 또 성적 학대, 또 경제적 착취, 학대, 어르신 재산을 다 빼앗는 거죠. 또 방임, 어르신을 그냥 아무런 의료처치나 의식주 제공도 없이 그냥 방치해두는 내용들, 또 유기, 노인을 버리는 행위죠. 각 기관의 역할과 임무가 있는데, 어르신의 그 인권 침해 또는 어르신께 그 학대가 이루어졌을 때 보건복지부의 역할은 또 있죠. 그래서 보건복지는 뭐 전체적인 그 내용을 관리하는 부분이고, 시도 각 지자체에서도 지역사회에 대한 보호체계 구축을 하고 뭐 그런 내용이고, 시도나 뭐 시군구나 거의 비슷한 내용이고요. 중요한 건 이제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기관이죠. 그래서 보호자분들께서는 어르신께 학대가 일어났을 때 그 학대 신고 의무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학대 신고 의무자가 아니더라도 그 외에 일반인들도 다 어르신 학대가 일어났을 때 신고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 신고를 하는 기관이 바로 노인보호전문기관이고,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로도 신고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신고가 이루어지면 적극적으로 노인보호전문기관이 경찰하고 같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합니다. 그래서 이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어르신 그 학대 침해 사례에 대해서 조사하고 관리한다는 부분 여러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노인복지시설의 역할도 중요하죠. 시설 내 노인 학대 의심 사례 및 학대 사례 발견 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의 신고, 시설 이용자 중 학대 피해 노인 및 학대 행위자에 대한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의 상담 및 개입 협조,
노인보호 전문기관으로부터의 보호가 필요한 학대 피해 노인에 대한 입소 의뢰 시 신속한 보호 실시, 시설 내 종사자 및 이용자 대상 노인 학대 예방 교육 실시, 시설 내 학대 발생 현황 및 조치 결과 보고 등이 노인복지시설의 역할이다.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노인 학대 예방 교육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죠. 예방이 우선이다. 자, 예방을 하고 나서 예방 교육을 적극적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학대 사례가 발생했을 때에는 빨리 노인보호 전문기관에 신고를 하고 그에 따라서 어르신을 보호할 수 있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관련 기관은 이제 사법, 경찰, 의료기관, 법률기관 등이 있고요. 의료기관 같은 경우도 요양원에 촉탁의로 방문을 했을 때에 어르신이 학대를 당한 것 같아요. 그러면 지체 없이 노인보호 전문기관에 신고를 하게끔 돼 있죠. 그리고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 및 신고 의무자 신분 보호도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는 노인복지시설의 장, 또 종사자, 노인복지상담원,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장과 종사자 등으로 그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를 해야 되는 것이고 신고 이후에는 신분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설생활 노인학대 예방의 절차인데요. 지금 보시는 내용으로 학대 예방 및 처리 절차가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뭐 일단은 중요한 부분은 신고의 예방에 대한 부분이고 신고에 대한 부분이니까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한번 잠깐 영상을 멈춰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노인복지시설 운영자와 종사자는 종사자 또는 동료 노인들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부적절한 처우와 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정해놓죠. 자, 예방이 중요하기 때문에 따로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리는 겁니다. 시설은 노인학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해서 시설 운영 규정에 학대 행위에 대한 예방과 해결을 위한 규정을 명문화하고 이에 대해 철저한 교육과 지도 감독을 실시해 나가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시설 운영 규정에 만약에 이 노인 학대에 대한 예방과 해결 규정이 없다라고 하면은 시설에서는 이 부분을 마련해 두어야 되겠습니다. 시설의 운영 규정이 다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 운영 규정상에 노인 학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또 예방 해결을 위한 규정이 없다라고 했을 때는 그 부분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시설 내에 노인학대에 해당하는 구체적 행위를 공시하여 노인과 종사자 모두가 학대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갖출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시설은 학대 예방을 위하여 종사자와 생활노인들에게 인권교육 자료를 보급하고 노인인권 및 학대와 관련된 외부 강사 초빙 등 교육을 최소 분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그러면 노인 학대 예방 교육은 분기별 1회다 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시설에서는 노인 학대 예방 교육을 반기별 1회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반기별 1회 하면 안 되고 노인 인권 및 학대와 관련된 교육은 최소 분기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되어야 되겠죠. 다음으로 종사자는 동료 종사자의 노인에 대한 학대 행위를 목격하였을 경우 해당 시설과 노인보호 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속히 신고하고 재반 법률 규정이나 윤리 기준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 종사자는 노인들 간의 집단 따돌림이나 학대 행위를 예방하고 해결해야 한다. 치료나 요양의 목적 이외에 노인의 뜻에 반하는 노동행위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 종사자는 어떠한 이유로도 노인을 언어적으로 협박, 무시하거나 조롱 또는 욕설을 하여서는 안 되며 항상 존대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종사자는 노인이 수치심을 느끼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종사자는 목욕이나 기저귀 교체 시 노인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종사자는 노인의 잔존 능력을 유지시키기 위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학대 사례의 발견과 신고인데 시설은 노인학대 방지를 위하여 건의함, 신고함 등과 같은 노인학대 사례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되는데 건의함, 신고함 설치는 형식적이죠. 오히려 전화번호를 더 강조해서 할 필요가 있겠다. 문자로. 지금 뭐 종이에 써서 제시하는 시대 아니잖아요. 이것도 바꿔야죠. 오히려 건의함이나 신고함보다는 건의 체계, 신고 체계가 마련되어져야 되겠다. 시설은 노인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시설 운영회에 생활노인 대표 또는 가족 1인 이상을 참여시켜서 노인들의 요구와 불만사항을 청취하고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라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또 시설 종사자는 생활노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노인의 신체, 심리적 건강 상태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하며 노인학대의 증상이 있는지를 면밀히 관찰하여야겠다. 모든 시설 종사자는 동료 종사자 또는 노인, 생활 노인에 의해 이루어지는 구체적 학대 행위를 목격하였거나 노인이 각각의 학대 유형과 관련된 증상을 보이는 사실을 목격하였거나 노인이 학대받을 우려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해당 시설과 노인보호 전문기관, 수사기관, 노인 학대 관련 기관, 전화번호 129죠. 시군구 노인복지 담당 부서의 관계 공무원 또는 노인복지 상담원 등에 신고하여야 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학대 위험 상황에 처하거나 학대를 당한 생활노인은 해당 시설과 노인보호 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학대 위험 또는 그 사실을 신고하실 수도 있겠죠. 또 생활노인이 동료 생활노인의 학대 위험 또는 학대를 당하는 것을 목격한 경우 해당 시설과 노인보호 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되겠습니다. 촉탁이 또는 외부 의료기관의 의료진도 노인을 진료하는 과정에서 학대가 의심되거나 학대를 당한 것이 확실한 경우 이를 해당 시설과 노인보호 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셔야 되겠고요. 시설의 생활노인 학대와 관련된 정보를 접한 노인복지상담원 또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등의 관계자는 노인보호 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시설의 학대 의심 사례를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학대 사례 신고를 어떠한 이유로도 불이익을 주어서도 안 되겠죠. 신고를 받은 시설 운영자는 지체 없이 노인보호 전문기관과 공동으로 학대 의심 사례에 대해 조사와 조치를 취해야 되겠고 그리고 신속한 조치와 응급조치, 안전조치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신체적 학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의심되며 노인의 상처가 심각한 경우 또 노인 유기 및 노인의 영양상태 불량 등으로 생명이 위급한 사례, 방임 사례일 경우 노인의 연령과 건강상태, 학대의 지속성 정도에 따라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 마지막 내용도 중요한데 시설은 업무일지라고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시설은 항상 업무일지, 운영일지를 작성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업무일지 또는 별도의 상담일지에 신고된 학대 사례에 대한 접수, 상담 기록과 서비스 내용을 기록으로 유지 관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학대가 벌어진 부분이 신고가 되면 조사와 사정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조사에 대한 그런 과정들이 이 밑으로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조사에 대한 부분은 사후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는 내용이고 지금 시설 종사자분들께서는 이 내용을 보시면은 아마 평가에 대해 반영되어 있는 내용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운영위원회 때 보호자분을 모셔서 또는 어르신을 모셔서 불편사항을 의견을 듣는 그런 내용들도 평가에 들어있죠. 그래서 이 내용들을 한 번쯤은 꼭 읽어보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부록으로는 노인복지법에 노인학대 관련 조항들이 나와 있어서 이 부분도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도움이 되실 거고 중요한 부록은 이제 여기 나오죠. 노인복지, 생활시설, 학대, 판정, 지표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대표적인 행위들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지금 노인을 폭행한다는 거죠. 그래서 세부 지표가 신체 일부를 이용하여 노인을 폭행한다는데 이러면 신체적 그 인권 침해죠. 신체적 학대에 해당이 되죠. 대표적인 행위가 주먹으로 친다, 뺨을 툭툭 치거나 때린다, 꼬집는다, 할퀸다, 머리를 쥐어 박는다, 발로 찬다.
머리를 쥐어박는 행위가 이게 참 화나네요. 여기서 갑자기 또 멍이 들 정도로 탁탁 친다 뭐 이런 내용들, 또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을 폭행하는 거, 또 노인을 누르거나 억압하는 거. 지금 여러분들 이 내용 다 보셔야 돼요. 신문, 서류철 등으로 치는 것도 그렇죠. 또 담뱃불 등으로 화상을 입히는 것들, 몸을 제압하거나 누르는 것들, 구체적으로 행동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노인의 몸을 함부로 다루는 것도 있죠. 몸의 일부를 잡고서 끌고 다니는 거, 사지를 붙잡고 이동시키는 거, 또 손이나 발로 툭툭 치며 다루는 거, 짐짝처럼 다루는 거, 손 대신 발로 어르신을 다루는 거, 또 억제대로 노인의 신체를 구속하는 경우에 생명 유지 또는 치료 목적 외에 억제대를 사용하는 경우, 이런 부분들, 또 동의 없이 억제대를 사용하는 거, 전신 억제대를 사용하는 거, 장시간 억제대에 묶어놓는 거, 이런 내용들. 구체적인 내용이 지금 이 부록에 담겨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받으신 자료에 부록 내용을 꼭 한번 다 읽어보셔야 됩니다. 이 보세요. 물건을 던져 협박하거나 위협하는 거, 이런 내용들, 구체적인 내용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보시면 좋겠고, 이 내용들 제가 지금 보다 보니까 탈수 상태에 빠질 정도로 물을 주지 않거나 단절한다, 여기까지 안 가더라도 물을 항상 어르신들께서 편하게 드실 수 있게끔 식수대가 잘 마련되어져야 하는 부분, 또 수면제, 신경안정제, 항우울제 등을 강제로 먹여서 어르신을 신체적으로 컨트롤하는 그런 부분도 대표적인 인권침해 행위에 속하겠죠. 불필요한 의료처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냉난방을 단절하는 거. 냉난방 단절하는 거는 이 문제가 있죠. 특히나 임대받아서 운영하는 시설들 또는 시설 운영이 좀 어려운 데들은 냉난방을 많이 하지 않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많죠, 이런 시설들. 그래서 난방비를 아끼기 위해서 굉장히 춥게 해놓는 경우들이 있다. 근데 이런 거는 노인의 기본 생존 유지에 필요한 설비를 단절하는 부분에 인권 침해고 학대라는 것이죠. 그래서 냉난방을 단절한다는, 여기서 단절한다는 의미는 생활을 아예 불가능할 정도로 이렇게 단절하는 부분이고, 뭐 그 선이, 적정한 선이 과연 어디까지일 것이냐, 그 부분은 시설에 방문해 보면 이제 그런 내용들을 다 아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종사자분들께서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확인이 되었을 때에는, 아, 이거는 진짜 노인 인권에 침해할 정도로의 냉난방 단절이다 라는 부분은 신고할 필요가 반드시 있겠다는 겁니다. 자, 그 밑으로도 구체적인 행동 내용들이, 내역들이 쭉 나오니까요. 한번 읽어보셔야 되고, 노인의 말에 반응하지 않는 경우도 대표적인 그 정서적 학대죠.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고 무시할 때,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고 무시할 때, 요청에 대응하지 않을 때, 쳐다보지도 않고 무시하고, 말을 걸지 않고 대화를 피하고, 자신의 손이 노인에게 닿는 것도 싫어하고 기피하고, 그런 내용들, 또 종교에 대한 부분들, 투표 참여를 제한하거나 강요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대표적인 학대 행위에 속한다라는 것입니다. 일일이 이 내용들을 다 말씀드리기에는 시간상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자료 제공해드리는 이 대표적 행위를 반드시 꼭 숙지를 읽어보시고 여러분들이 지켜주셔야 되겠고, 이런 내용들 굉장히 좀 우리가 뭐랄까요, 이런 인권 침해인지 아닌지 잘 모르고 하는 시설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동의 없이 사진을 찍는 거, 이거 사생활 침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은 학생들도 동의 없이 사진 찍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해하죠. 그리고 그렇게 못 찍게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동의 없이 사진을 찍는 것은 어르신들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본인의 정보를 열람하는 것을 막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고, 뭐 이런 내용들이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봐주셨으면 좋겠고, 이거 보세요. 의논 없이 임의로 방을 바꾸는 것도 대표적인 의사결정권을 제한하는 그런 행동이 되겠다라는 것이고, 내용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 밑에 내용들은 쭉 살펴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꼭 보셔야 돼요. 안 보시면 안 돼요. 이 대표적인 학대 행위들 여러분들 진짜 꼭 보셔야 진짜 이 대표적인 행위가 어떤 건지를 알고 학대에 대해서 굉장히
좀 우리가 철저한 의식을 가질 수 있는 거니까 꼭 구체적인 학대 행위를 읽어주시길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중앙 및 시도 노인보호 전문기관 설치 현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역별로 그 노인보호 전문기관의 연락처와 홈페이지들이 있으니까요. 이 내용도 꼭 보셔서 우리 지역에 노인보호 전문기관이 어디 있는지, 연락처는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도 읽어서 숙지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고요. 오늘 그래서 노인 저희 제목으로 다시 돌아와서 시설생활 노인인권보호지침을 살펴봤고 벌써 40분의 시간이 흘렀네요. 어르신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가장 든든한 노인시설로 보호자분들의 어르신들께서 이용하고 계시는 시설이 다 어르신의 든든한 보금자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네, 오늘 시설생활 노인 인권보호지침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